네, 여러분들이 저보다 훨씬 좋아하시는 한투증권 박재영 차장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즐거운 하루였어요? 아, 오늘은 뭐 사실 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어제 밤에 잠깐, 저도 밤에 이제 요즘 가끔 깨거든요. 아, 신기하죠? 네. 감사합니다. 나이 탓이라고 얘기 안 해주셔서. 얼굴에는 써 있는데 그 얘기 하려고 원래 나이 한다는 걸. 탓이면 밤잠이 많은데. 그런가요? 아니에요. 그렇죠. 밤에 자꾸 깬다고 아, 하더라고요. 그랬습니까? 예. 요새. 젊은이는 몰라. 그런데 어젯밤에 잠깐 일어나서 미국장 보는데, 아, 서늘하다군요. 많이 빠졌죠. 어제 그런 이제 징조가 유럽장에서부터 나왔었거든요. 네. 유럽장이 이제 3%막 이렇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해서 어제 이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프랑스가 재봉쇄할 것이다. 이제 그 재봉쇄와 관련된 이 대책, 이제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대책을 28일에 발표한다고 그전부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확산에 대한 대책이 뭐가 있어요? 재봉쇄지 그게.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거를 막 엄청 강하게 하느냐, 아니면 뭐 지금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하느냐, 이제 어제 이제 언론 보도나 이런 것들 좀 정리를 해보니까 지금 프랑스가 이제 야간 통행 금지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우리도 2.5단계에서는 9시까지 뿐이 식당이나 이런 게 못했지 않습니까? 9시 되면 문 닫고 이제 가야 되는데 네. 예. 9시부터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는 이제 야간 통금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거를 좀 확대하고 주말에 못 돌아다니게 할 것이다. 뭐요 정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좀 강력한 뭐그 봉쇄 조치가 지금도 야간 통행은 통행 금지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어떤 게더 추가됐습니까? 이번에는 전체 통행을 못하게 했습니다. 어디 나가려면 이제 통행증 있어야 그렇죠. 된다?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뭐 민간 기업들은 재택근무하라고 하고 네. 공공기관은 뭐 운영을 하지만 이제 통행증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고 식당은 문 닫고 맞습니다. 생필품 사러 슈퍼 가는 것만 제한적으로 통행증을 허용하고. 가지고 뭐 가야 된다. 예. 여기다가 이제 독일까지도 부분적인 봉쇄를 시작을 했거든요. 예. 그리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정보들이 나오면서 시카고도 지금 식당이 이제 안에서 앉아서 먹는 건안 되고 포장만 된다. 예. 사실 걱정했던 게 이제 미국이거든요. 미국도 확진자 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면서 봉쇄를 해야 되는데 대선 때문에 못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어제 사실 어제 우리 증시는 올랐지만 약간 불안감은 있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유럽 증시 시작하면서 크게 하락하면서 출발을 하면서 걱정은 좀 심했죠. 네. 근데 우리 증시는 생각보다 선방했습니다. 아, 선방한 정도가 아니라 아주 강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18포인트가 하락하면서 2326포인트. 오늘 예. 장중에 잠깐 2300을 깨고 내려갔거든요. 2299.91까지 내려갔다가 네. 오후 들어서 낙폭을 많이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1% 안쪽으로 하락해서 끝났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가 났습니다. 코스닥은 출발 지수가 마이너스 15포인트, 거의 한2% 가까이 하락해서 출발을 하다가 계단식으로 올라오면서 출발하자마자 한번 쭉 올라오고 뭐한 두세 시간 거래되다가 한 1시경부터 또 본격적으로 쭉 올라오기 시작하고 코스닥 상승은 사실 기관 수급이 조금 주도를 했다. 오후부터 기관이 순매도였는데 순매수로 쭉 전환하면서 한 1000억 정도가 오후에 네. 집행이 됐다라고 표현은 좀 그렇죠.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은 플러스로 전환이 됐고요. 그런데 좀 아쉽게도 양 지수 모두 다 상승 종목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러면 지수 종목, 그 맞습니다. 시가총액 큰 종목들만 많이 움직였다는 네, 뜻이군요. 맞습니다. 그런 예. 쪽 사실 기관이 그렇게 뭐 코스닥에서는 제약 바이오, IT 이런 쪽이 시가총액이 크거든요. 네. 그런 쪽을 주로 올리면서 지수로 올렸네요, 그냥. 맞습니다. 코스닥은 7포인트 올랐지만 상승 종목이 540종목, 하락 종목이 720종목. 네. 그래서 오르긴 했지만 내 종목은 좀 재미없었던 하루가 됐었을 수도 있고요. 선물이 좀더 많이 올리는 거 봐서 뭐 플레이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예. 원달러 환율은 80전 상승해서 1131원 40전에 마감을 했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9800억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5300억, 4700억 순매도했고 네. 최근에 오랜만에 개인이 굉장히 큰 자금을 주식시장에 넣었고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플러스로 전환은 좀 네. 안 돼서 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지금 뭐 나스닥 선물
좀 오르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을 보면 오늘 밤에 어떻게 될지 좀 두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어닝 시즌이지 않습니까? 어닝 시즌이라서 실적 발표한 종목들이 좀 있어서 그것부터 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면요. 삼성전자가 본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뭐 실적이 좋은 건 다 알고 있었잖아요. 매출이 66조 9,600억 원. 역대 최대 매출이 나왔습니다. 이익률은 뭐 사실 조금 2017년도보다 좀 낮아서 2017년도에 분기 17조 원 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좀 낮아서 영업이익은 12조. 이게 사업부별로 이게 본 실적이기 때문에 사업부별로 실적을 좀 보면요. 모바일이 4조 4,500억 원. 그리고 반도체가 5조 5,400억 원. 한 1조 1,000억 원 정도뿐이 차이가 안 납니다. 예. 저는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반도체만 좋았기 때문에 저평가를 많이 받았어요. 삼성전자가. 야, 니들 반도체 죽으면 끝이잖아. 뭐 이런 평가를 좀 받았는데 지금은 스마트폰도 잘 되고 반도체도 잘 된다. 이게 네.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는 조금 부정적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3분기가 좀 비정상적으로 좋은 거고 뭐 화웨이나 이런 영향이 있었고 4분기에는 서버 메모리 수요가 약세를 보일 거고 세트 사업 그러니까 스마트폰 이쪽 사업이 경쟁 심화 아이폰이 나오지 않습니까? 경쟁 심화로 인해서 전체 수익성은 조금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네. 하면서 뭐 오늘 뭐 삼성전자 주가는 뭐 그다지 좋지 못했었고요.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네이버도 사실 네이버가 이제 G홀딩스 일본의 야후의 라인을 넘겨주면서 이번에는 라인 매출이 제외된 실적이 네. 발표가 됐는데 라인 매출을 포함해서 3분기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요. 네이버도 분기 매출이 2조가 넘어갔습니다. 역대 최대 매출. 예예. 이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출은 예상에 좀 못 미쳤고요. 매출은 1조 3,600억 원. 예상치는 1조 8천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봤는데 네. 예상치에 좀 못 미쳤고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좀 잘했습니다. 2,915억 원. 예상치 2,750억보다는 좀 잘 나왔거든요. 사업부 전반적으로 다 좋았다라고 해요. 이익은. 그래서 이 비대면 시대에 굉장히 이제 실적이 계속 잘 나오고 있다. 이걸 또 한번 확인을 했고요. 지금 여기 삼브루TV 진우수 광고 계속 하나요? 요즘도 합니다. 진우스도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진우스도 매출 2,717억 원.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은 345억 원, 7.7% 증가했는데 뭐 일회성 비용 이런 것들 감안하면 굉장히 서프라이즈라고 해서 오늘 주가는 10% 이상 급등을 했고요. 집에서 낮잠 주무실 일들이 많은 모양이었어요. 집에서 생활 많이 하니까요. 하니까?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현대모비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네. 9조 9,916억 매출이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5,983억 원. 컨센서스를 20% 이상 상회한. 역시 이제 현대기아차가 실적이 좋으니까 모비스도 실적이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으로 주요 기업들 실적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삼성전자, 그다음에 뭐 인터넷의 대표 네이버, 자동차 이런 쪽이 실적이 좀 좋았다라고 예.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오중전회는 폐막했는데 자세한 내용은 KB증권의 박수현 수석연구원께 들을 예정이니까 요거는 오늘 그냥 거기서 들으시면 될까요? 아니면 네네네 네. 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예. 다 이야기를 해 주시겠지만 일정을 보면 이제 오늘 폐막하고 이제 핵심 주제를 발표하면 이것도 정리돼서 내일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GDP 목표치는 11월 정도에 나올 거니까 11월 초에 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벤트고 내년 3월에 전인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산업별 목표를 발표하니까 그 일정에 맞춰서 관련된 이제 업종들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요 정도로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뭐 코로나 확산 속도가 좀 조절이 잘 되거나 아니면 미국에서도 뭔가 투자자들의 심리가 회복이 되어야 우리도 계속 분위기 좀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박재영 차장이었습니다.
들어봐.